혐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오의 형태는 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동일 계통의 혐오를 할지라도 세포의 영양 상태, 세포의 나이, 배양기의 화학 조성 혹은 배양 온도, 시간, 공기의 유무 등의 물리적인 조건으로 형태는 변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배양 환경을 일정하게 하면 혐오의 종류에 따라 특유의 모양, 즉 기본형이 관찰되기 때문에 균종의 식별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본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난형, 계란형, 타원형, 구형, 레몬형, 소시지형, 삼각형, 위균사형, 진균사형. 그래서 무포자 혐오의 기본형들이 대략 8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레비제형, 달걀 모양의 혐오의 대표적인 것이다. 청주 혐오, 맥주 혐오도 되고요. 빵 혐오, 사카로마이세오스 세레비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엘립소이 데우스형, 긴 원형, 타원형입니다. 포도주 혐오, 사카로마이에스 엘립소이 데우스형, 데우스가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3. 파스토리아 우누스형, 소시지형 또는 오이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파스토리아 우누스 속에 사이조 사카로마이에스 품베 요 형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4. 토룰라형. 토룰라 속에서 볼수 있는 완전한 구형입니다. 여기는 이제 토룰롭시우스 보사틸리스에서 요균 혐오가 해당됩니다. 5. 어페큘라형. 레몬형 또는 방추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세니아 스포라 속에 사카로마이세우스 어피큘러투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6. 트리코놉시스형 삼각형의 세포형입니다. 그래서 트리코놉시스 바리아빌리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7. 캔디다형 사상형으로 진정균사와 위균사가 있는데요. 둘로 나눠서 트루 마이셀륨, 위균사는 수도 마이셀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모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레비지에 그다음에 엘립소이데우스 그다음에 구형은 토룰라 레몬형은 어피큘라형, 소시지형은 여기죠. 파스토리아누스형, 그 삼각형은 트리고놉시스, 그 캔디다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수도 마이셀륨, 진균사형은 트루 마이셀륨 이렇게 기본형으로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